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TAC의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먼저 볼 텐데요. 시장이 뭐 하락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최근 시장의 흐름 가운데서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다우지수 오늘도 웬만하면 18번째 사상 최고가로 올해 끝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한 3시 반 정도까지 플러스였었어요. 아주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 네. 플러스 될까 말까 막 이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막판에 약간 뒷심 부적이라 할까요? 그러면서 0.3% 내렸고요. S&P 500도 그 정도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까지 가다가 또 약간 마이너스로 내렸는데요.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주식 때문에 또 네. 나름 선방했죠. 테슬라. 테슬라가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다들 예전에 별로 없지만 테슬라가 임의소비재라는 데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임의소비재가 플러스 났는 거는 뭐 다른 것도 있죠. 있지만 테슬라 효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셀 2000은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셀 1000이 있고 그 밖에 1000등부터 3000등짜리가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500, 400, 600이 있다시피 1000, 2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쪽이 중소형주인데 딱 보면 중소형주 2000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과 달리 이쪽이 대부분 말할 때 보면 작은 것들이라서 약간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분리하는 게 있습니다. 가치주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하면서 최근에 러셀 액션은 괜찮아요. 지금요. 네. 그런 게 있겠고요. 유가는 오늘 또 약간 흘러내리고 금값도 다시 1700달러 밑에서 한 이틀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 또 반대가 있죠. 이거에 반대되는 쪽에 하나가 좀 비트코인이었고요. 비트코인을 또 6만 달러는 안 갔지만 5만 9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아마 그 언저리 조금 위아래에 있는 거로 보고 잠시 전에 한 시간 전에 보고 제가 왔습니다. 네. 챙겨봐야 될 가격 지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는 테슬라의 주가가 4% 가까이 상승을 했고 어제 또 새롭게 신규 상장한 아크X는 시장이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네. 엄청 관심을 갖는데 실제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못 관심 받는 맞죠. 관심 많아요? 맞는데 관심 맞는데 약간 차이 나는 거가 네.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아크X를 타면 그냥 바로 또 50%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나름 제가 그 정도 말했으면 최고의 경고를 드렸다고 얘기하고는 저는 주의를 드리는 네. 건데 그냥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저는 낭패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 최소한 캐시우드가 5년 동안에 더블 날 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중간 연 15% 정도.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시면 사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보여야 되겠고요. 여튼 테슬라 올라갔고요. 아까 제일 위에서 두 번째가 이미 서비스인데요. 근데 테슬라지만 올해는 역시 GM과 포드의 해거든요. GM이 한 38% 올라갔을 겁니다. 네. 오늘까지요. 근데 그 약간 좀 거시기하지만 포드 있죠. 제가 8달러부터 얘기했던 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창피하거든요. 싼 주식 얘기하는데 오늘 12달러 50센트 정도 됐거든요. 네. 물론 13달러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아직 더블은 멀었는데 42%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시장이다. 왜? 펜트업 디맨드가 있는 거죠. 지금 어찌됐건 그 바닥에. 금융주가 또 오늘 좀 반대한 것도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시장 흐름에 관련해서 잠시 후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속 시원히 좀 해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Q&A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시장 이야기 좀 간단하게 또 짚어보자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뭐 1.6에서 이제 1.7로 올라가서 등락을 계속 맞습니다. 거듭하고 있어요. 1.72, 7.5, 뭐 7.7 이렇게 네. 갔었거든요. 그래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갔다가 조금 흘러내리지만 여하튼 추세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뭐 정해져 있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수에즈 운하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고요. 풀렸잖아요. 이게 만주라고 그러나요? 네. 뭐 하여튼 그건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예. 올렸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저기 슈퍼 컨테이너거든요. 진짜 네. 초대형이라서 2만 개 있는 건데 너무 길다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 실물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긴 거예요? 뭐 한 여의도 크기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물을 제가 한 두 번 봤거든요. 네. 밴쿠버에서. 밴쿠버도 큰 항구이기 때문에 다니는데요. 네.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0m 정도 나오거든요. 450m. 이렇게 말해도 450m면 여러분 감이 안 오시잖아요.
400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그 빌딩 있죠, 롯데. 롯데. 네, 여기 520m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렇게 커요? 딱 450m 그 높이의 길이를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 똑같습니다. 오, 진짜. 네, 그 정도가 되겠고. 여러분들 프랑스 가면 에펠탑을 딱 보고 오시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보다 상당히 더 큽니다. 에펠탑도 크군요. 그 길이가 딱 막았는데 풀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유가가 좀 하락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묶여있던 배들이 운항은 재개하면서 또 유가 움직임도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두 분은 이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굉장히 또 빨리 돌아온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부담과 또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는 Q&A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으로 이 사연에 제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저희 미주얼 고조 애청해 주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본부장님, 여도원의 건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인베스트, 로빈후드, 스트라이프 등 IPO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전망이나 투자 시 유의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있긴 한데 예, 있습니다. 관련해서 볼까요? 이 중에서 아마 로빈훗이나 코인베이스도 관심이 있지만 스트라이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결제 관련해서인데 스퀘어하고 페이팔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게 한 950억 달러 정도 현재 지금 나오는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로빈훗하고 스트라이프 모든 기업들에 대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내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전망이나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상장 전에는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막 무슨 막 진짜 핑크빛 전망이에요. 막 되면 네. 막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지금 스트라이프는 쉽게 얘기하면 그 가장가 스퀘어까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 나올 정도까지 이 결제상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상장 전인데 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상장하기까지가 사실 네. 검증이 된 거잖아요. 네, 다 핑크빛이고 로빈훗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무료 증권 거래하는 것들 네.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망이 과거에는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막상 상장하고 나서 이게 흥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어제 제가 또 상표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규 상장한 이후에 스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왔죠. 전기차든지 배터리 기업들 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돈도 못 벌고 실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재무제표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때 그렇죠.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규 상장 종목에 관심 갖는 건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을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ETF나 이런 거는 좋은데 딱 하나 찍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로빈훗도 다 아시는 기업이지만 로빈훗이 막상 상장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상장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관심은 상장 전에 갖게 되고 막상 산 다음에 상장한 이후에 뭔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별 종목 고르시기보다는 늘 얘기했지만 IPO ETF나 FPX입니다. 네. FPX ETF 그걸 좀 관심을 가지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초보분들은 이거 살 수 있냐고 상장 전에 상장 가격이 그거는 그냥 없다고 상장 안 됩니다고. 네.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 엄청나게 돈이 많으면 될 수 있어요. 정말 VIP 고객이면 될 수 있지만 보통 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거죠. 상장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가격이 붙잖아요. 네. 가격 붙은 다음에 올라가냐가 중요하잖아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트라이프가 주목할 만한 회사고요.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파일링이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언제 될지는 또 허가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들은 해결하는 방법은 IPO나 FPX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IPO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이제 뭐 ETF가 새로 상장했을 때 그 관련한 단길 종목을 투자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급등을 노릴 만큼 리스크도 당연히 좀 크다라는 점을 늘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장 전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기업을 아마 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버핏이 투자하고 네. 그 셀포스닷컴이 지분을 가져가고 그때 이거 안 사면 진짜 뭐 이걸 모르면 저나 교수님 모르잖아요. 설명 못하잖아요. 네. 클라우드 업체인데 저희는 설명 못하지만 이걸 설명 잘하는 사람들은 막 그 유튜브에 막 조회수가 폭발하고 했는데 주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지루해요. 지루한 뿐만 아니고 고점 찍고 내려와서 지금 상장할 때 당시의 주가죠. 그거보다 아래 있어요. 더 아래 있습니까? 네, 진짜? 지금 주가가 심지어 아래 있죠. 예,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 상장한 기업에 투자하고 정말 버핏이 투자할 정도로 얼마나 검증된 기업입니까? 네. 근데 이런 기업조차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아,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10년, 20년 본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못하실 바에는 진짜 속편 IPO, FPS가 좋은 거지 딱 하나 찍는 거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신규 IPO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종목도 좀 지루하죠. 팔란티어를 가지고 계신데 이 종목도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1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이 되고 있고 포트 전체에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어떤지 검토 부탁드린다고. 네, 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어려운 기업이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진짜 어려운 기업이든 이해도 못하는데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진짜 어느 정도 알고 매수하셨는지 좀 먼저 좀 질문 드리시고요. 네. 팔란티어를 제가 아는 한은요. 제가 아는 한은 한국말로 팔란티어를 제일 설명이 잘 된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미주미에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외부 사람을 모셔갖고 한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외부 사람을 거의 안 모시는데요.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매수 이런 거는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조금 갖고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을 갖고 있는데 저는 10년 동안 팔 마음이 없고요. 10년. 저도 극소수를 갖고 있고 저는 그게 꽝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꿈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매수하고 안 매수는 전 답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걸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비판하죠. 사람들은 아, 트럼프 때나 좋았지 공화당 때 민주당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이신다 그러면 네.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이거는 매출이나 이것들이 상당히 뭔가 디스클로즈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된 회사가 아니라 좀 그 숨겨진 회사예요. 이 회사. 그거 관련돼서. 왜냐하면 이게 주로 계약이 거버먼트 계약이기 때문에 자 오픈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 이제 민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60%가 전 세계 거버먼트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숨겨진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면 제가 확신이 있으면 다 사겠죠? 저 다 극소수 있고요. 저는 10년 동안 팔 마음이 없어요. 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의 확신이 틀릴 가능성도 저는 엄청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전 뭐 그 재로 없어지더라도 저는 삼각하고 샀거든요. 저는 더 사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장주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거든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실적은 의외로 성장한 기업치고는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고객들이 대부분 다 정부다기보다 정부니까 뭐 떼일 염려도 없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국 정부까지 들어오면서 약간의 이제 이들만의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게 그냥 이 개별 종목의 문제냐 아니면 시장이 다 빠지면서 빠지는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준비디오나 스노우플레이크는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럼 뭐 그게 문제가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성장주가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빠지는 시기라고 그러면 팔란티어 10% 마이너스 크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 추가 매수하는 부분도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추가 매수는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만약에 이번 1분기 때 시장이 좋아서 급등한다라든지 그러면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주가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뭐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흘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쉽게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아싸리 뭔가 검증이 되었고 뭔가 호재가 나와서 주가 올라갈 때 턴할 때 올라 주식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니까요.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 지난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졌고 최근에는 보니까 뭐 아카 인베스트먼트에서는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이 최근에 3월 15일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매도 의견을 네, 내기도 매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팔란티어 CEO가 교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네. 단기 투자자들은 다른 종목 차라리 매수해라. 사지도 말라 그랬어요. 나는 장기로 본다. 이렇게 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솔직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다 봤고 저는 그런 거 다 보거든요. 영상을 풀 영상을 직접 다 봤는데요. 네. 말 엄청 과격하게 합니다. 그분이요. 사지도 말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널려 있다. 주식 살게. 몇천 개가 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른 거 사라. 다른 거 사라. 확신이 있네요. 시원시원하시네요. 예, 팔란티어. 과연 5년, 10년에 대한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굉장히 길어요. 아, 이거 굉장히 긴데. 자, 지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 매수와 섹터 관련해서 교수님 본부장님께서 자주 해주셨던 조언이 1번 포트폴리오의 부족한 것을 채우자, 2번 실적에 집중하자 두 가지인데요. 많은 주린이들은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기술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1번 가치주 관련된 ETF를 매수하는 것이 맞겠으나 두 번째, 좋은 실적이 예상되면서도 가격이 많이 낮아져 있는 기술주, 특히 뭐 QQ 같은 이런 관련된 ETF를 매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주린이의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작년 말이나 올해 기준으로는 조언에 따라서 가치주를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치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주를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적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조언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으면서도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술주를 매수하는 것이 맞는지가 고민됩니다.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 기술주 이런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ETF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다 읽은 이유가요. 많은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네. 이런 고민을 네, 하고 맞아요. 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냥 스파임을 매수하라고 네. 하고 싶네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거는 늘 말씀드린 주식의 정답이 없어요. 다만 네. 이분의 입장에서 제가 역으로 이거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VOD를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딱 보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식이 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쉬더라도 나는 성장주가 좋다 그러시면 가치주 볼 거 없어요. 지금 여유 있으시고 더 꾸준히 사실 거라면 지금 갖고 계신 게 뭔지 모르지만 더 사시면 됩니다. 다만 주식을 보면서 아, 저희 방송에서 이러잖아요. 저는 성격이 지금 저 시장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짜증난다.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나서 자기 디프레스 되거나 그러시면 그걸 사시면 안 되죠. 교수님 만약, 지금 이분이 포트폴리오를 또 자세하게 보내주셨어요. 네. 기술주가 64%로 지금 개별적인 종목이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가지고 있고 QQQ와 아크K 네. 가지고 있고요. 가치주도 13%, 기타 RSP 네. 그리고 TSM, 속스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요. 그 분이 기술 밑에 것도 다 기술주거든요. 네. 개통이. 그러니까 지분이 가치주가 적으신 거예요. 다른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가치주를 사셔야 돼요. 가격 올라간 거 떨어진 거 자꾸 타이밍을 보시지 말고 가치주 사는 게 맞아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런 게 싫고 나는 이학윤 교수나 장원수 본부장 얘기할 때 지금 시장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 갖고 속상하다. 아니면 속상하지 역설지 속상하지 않다. 난 괜찮다 하시면 더 사시면 되는데 난 네. 속상하다 해서 마음이 쓰리려면 무조건 가치주를 사셔야지 이분은 지금 13%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지금 성장주를 갖고 계신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알겠습니다. 아, 우리 많은 분들의 고민을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가 보면 기술주 64% 종목 너무 좋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QQQ, 그렇죠. 엔비디아, 아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가치주도 보게 되면 13%지만 XLF 금융이거든요, 금융. 금융에 코카콜라니까 상당히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구매하신 거고, 기타도 있어요, 기타도. 기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동일 비중을 가져가는 ETF 11.2%, 대만 반도체 8.7%, 반도체 ETF가 2.3%로 저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이 계속 흘러가니까 언제는 가치주가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언제 기술주가 좋아 보이기도 하니까 마치 이런 기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게 되면 항상 뭘 염두에 두고 왔는데, 짬뽕이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을 하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켜놓고도, 내가 잘못 시킨 건가? 근데 먹고 오면 똑같아요. 먹고 오면 소화되면 다 그쵸? 나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상 그때는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네. 지금 이 정도 포트폴리오는 너무나 완벽한 건데, 제가 문제 삼은 거 너무 장을 많이 보세요. 그쵸, 매일. 너무 답이, 막 계속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봤더니 오늘은 가축식 올라가니까, 좀 다행스러운 건, 근데 너무 적네? 13% 아니고 좀 더 늘려야 되나? 또 다음 날 보니까 또 기술적 올라가. 네. 다 안도 안 숨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포트폴리오면요.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이미 제가 보기에 주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갖고 가시면서 그냥 좀 장을 좀 멀리 하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밖에 벚꽃 공연도 하시면서 좀 덜 보면 이런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까
먹고 나서 한번 이때 잊어버리시고요. 중요한 그 정도로 많이 헷갈린다. 나오는 거 달라요. 예, 예. 컬러도 다르고 아, 예,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자께서 예. 예, 더러운 얘기는 그만하고요. 예, 미국 주식 그 다음 질문은요. 바로 스타벅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네. 스타벅스는 성장 중가요? 가치 중가요? 야. 또 투자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스타벅스가 예. 성장을 하고도 있고 또 현재 가치도 있죠. 있고 예, 가치도 있죠. 경기 민감하기도 좀 하잖아요. 경기에 민감주기도 하고 또 한 네. 가지는 ESG에서 상당히 점수가 높은 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직원들 예, 뭐 급여도 많이 올려주고 네. 직원들한테 원하면 대학도 보내주고 이런 기업인데 진짜 팔방미인한 기업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중인지 가치 중인지를 딱 정하기 쉽지 않은. 제가 보기 가장 쉽지 않은 게 애플이거든요. 여러분 애플 성장 중입니까? 가치 중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장주라고 보시잖아요. 기술주 성장주로 보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예, 꾸준히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자수증명도 하다 보니까 약간 가치 성격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그 다음 기업이 스타벅스 같은데 한 번도 제가 고려해본 적이 아닌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팔방미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주입니까 교수님? 가치주입니까? 성장주 가치주는 저희가 매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지금 성장주로 분류되지만 2년 반 전에 그때 본부장이 처음에 애플이 그 사과는 가을의 맛이다 그거 있죠. 그게 몇 년이었죠? 2017년? 아, 2017년이요. 가을이었죠. 2017년 가을에는 그게 가치주로 분류됐어요. 네. 가치주로 분류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스타벅스가 지금 보시면 PER이요. 과거 PER로 200배가 나오고요. 지금 12기 예상 실적 PER로 32배가 나오면 좀 이건 성장주라고 분류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수치로만 보면. 그래서 그저께 구분하시면 되겠는데 스타벅스는 투자 매력도는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ESG에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커피에 대한 수요가 계속 부밍하고 있고 물론 점유율이 뺏길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밍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좀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지조화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뭐 별다방 홍다방 가운데 나는 정말 무조건 별다방이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를 굉장히 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여러분들이 즐기신다면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수소, 오랜만에 또 수소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소 관련된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잡아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예, 기간 이런 질문 뭐, 너무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수소 관련 기업에 악재가 쏟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니콜라도 좀 그렇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플러그 파워도 열심히 지금 재무 제표를 다시 뜯어고치고 있거든요. 그다음 퓨어스 에너지도 역시 하나가 좀 한화가 주식을 반 정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약간의 좀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전망을 좋게 본 게 아닌가라는. 수소 좋죠. 당연히 좋죠. 그 다음에 얘기하지만 아, 드론 띄워서 택시 타고 하는 거 너무 좋죠. 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일상생활에 오느냐, 이게 매출을 올리느냐 그러고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갔고요.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갑자기 장우석이 테슬라를 2017년까지 디스하다가 올해 제가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왜냐면 제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뭐 자율주행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실적이 예. 나오니까요. 그렇죠. 돈을 버니까 나는 거, 돈을 버는 거죠. 현금이 좋아지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 관련이 뭐가 됐든 간에 수소 관련 기업도 돈을 못 버고 매출이 없어요 지금. 매출이 없는 데다가 자꾸 뭐 꿈을 꾼다 그러면 좀 너무 막연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돈이 올라오고 현금이 돌 때 주식이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수소 관련 기업들은 좀 한 뭔가 좀 가시화 될 때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하면 지금 물려있는 기업이 너무 많아요. 맞아. 수소 관련 기업들에. 그래서 일단은 좀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고 오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소하면은 2학년 우리 교수님이 가장 많이 압니다. 저요? 네. 수소, 암소 다 아십니다. 한번, 왜 욕 먹는 건 저한테 하세요? 아니, 수소 제 친구분이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했는데 네. 수소차 타보셨어요? 못 타봤죠. 타보셨어요? 버스. 아, 버스는 많이 있죠. 버스 말고. 전 수소차를 자주 타봤어요. 어디서요? 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네. 타봤는데 제가 항상 대묻잖아요. 수소차 지금 타고 다니시겠냐고. 아무 타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이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까지 네. 대한민국에서 수소를 엄청 홍보했잖아요. 맞아요. 청와대에서도 타고
예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외국을 때문에 하고, 요번 지금 현재 대통령도 파리에 가서 뭐, 그 수소 택시 운전한 사람을 하고 얘기한 거 다 보셨잖아요. 현대차가 엄청 밀었었잖아요. 지금도 가끔 보면 뭐 수소 트럭, 뭐 해외 진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아, 그럼 박수 칠 일이지만, 냉정히 보시면 그렇게 수소에 목숨 걸 때 현대차가 지금 아이오닉5나 어저께 EV6 하면서 엄청나게 몇십만 대 얘기하잖아요.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보이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다 좋아져서 집집마다 다 수소 차 타고 모든 전력이 수소로 바뀌면 되겠지만 쓰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언 중에 가장 강력한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다음 질문은요. 미국 주식을 분석할 때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매수, 매도 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순 그 파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하는 건데요. 네.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많아요.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넷플릭스가 어디까지 지금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 매출은 나오고 이익은 나지만 그걸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기채를 할 수 있잖아요. 기채라는 건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증자한다거나 이런 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어느 순간 브레이크 이븐 될 때까지는 계속 기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증자 대신에 기체라는 건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갚아 나가면 되니까. 근데 저거 안 되면 이게 기체를 안 되고 계속해서 증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을 보셔야 되겠고요. 딱 넷플릭스가 대표적입니다. 넷플릭스가 작년에 처음으로 파저티브 캐시플로우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작년에 영화를 안 찍고 드라마를 덜 찍어서 난 거고요. 올해는 다시 마이너스 날 겁니다. 제가 이게 네거티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성장이 멈췄는데도 이거 마이너스라 하면 이거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어떤 기준인지 잘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질문.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좋지 않은 건 아니라 성장을 할 때 마이너스면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좋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쉽게도 또 시간 관계상 위주얼 고주의 Q&A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체크해볼 뉴욕 증시의 확인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그 전에 앞서서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50만 5천까지 나왔으니까 이번에 고용부에서 얘기하는 건 60만 건 이상인데 그것도 나올 만한 어떤 수치가 보여줬고요. 네. 실적 발표는 쭉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7일 동안 무료 체험 서비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영어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를 신청하시면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도 같이 하시고 일주일이 지나면 0.1% 수료 올라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했던 이런 Q&A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그 문자에 보면 쭉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넣을 수 있는 그 폼을 제가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문자에 보이는 링크를 누르게 되면 딱 창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쭉 적으시면 된다. 여러분들 근데 아까 놀란 게 여기다 적으시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깨알 같은 글자 적으니 아까 그 질문 크게 질문이 진짜 예, 그분은 아마 제가 보기 한 시간은 친 게 아닌가 싶은데 정성에 정말 놀라움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시면 저희가 가져갑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는 어떠한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나는 문자가 너무 타자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구글 폼을 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카톡 PC로 이렇게 옮기세요.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꿀팁이네요. 다음 주부터는 질문이 더 길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하시면서 요 Q&A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전의 시간 US 스택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